안녕하세요. 하이커 데빗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는요, 아이스하우스 캐년이라는 LA 인근의 트레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획하는 정상은요, 팀버 마운틴이라고 높이는 약 한 8,367피트, 그리고 이어지는 왕복 거리는 약 8.2마일, 난이도는 제법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는 트레일인데요. 처음서부터 목적지인 정상까지 언덕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건데 저희가 오늘 컨디션을 조절해 가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작하면서 이렇게 바위들이 많아요. 큰 바위, 작은 바위들이 많은데 이 산 바로 옆에가 바위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위들이 많습니다. 네, 아직도 단풍이 남아있어요. 다 지었을 줄 알았는데 햇빛 사이로 비치는 이 단풍이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네, 지금 저희는 거의 숲속 동굴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요, 해가 잘 안 보여요. 네, 보세요. 여기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식구들이 와가지고요, 정말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그늘이 져가지고 다행히 걷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지금 경사도는 제법 높은데요, 그래도 뭐 그늘이 일단 있어가지고 초반부는 편하게 산행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또 이제 동화 속에 나오는 귀여운 캐분들이 제 옆에 몇 채가 있는데요, 제가 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잠시 휴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꽤 높아요. 올라가는 길이 저희가 한 처음부터 정상까지 한 3000피트를 올라가야 돼요. 한 1000m 이상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컨디션을 살살 조절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물 흐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소리도 좋고. 근데 이 물이 얼음물보다 더 차가워요 지금. 그래서 손도 발도 담글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차가워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담그지는 못하고. 네, 뭐 여기 완전히 가을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 뒤로 캐분도 보이고. 저희가 지금 올라가다가 죽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천둥 벼락을 맞아서 불에 탔던 것 같아요. 큰 바위와 부서진 자잘한 돌들이 많죠. 이렇게 돌이 많은 트레일을 걸을 때는요, 발바닥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와요. 그래서 등산화가 진짜 이 돌 많은데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두꺼운, 밑창이 두꺼운 등산화여야지. 안 그러면은 발바닥에 불이 났고 아주 불편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는 이 아이스하우스 트레일은요,
한인 타운에서도 가깝고 또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주말에 오시면은 우리 한인 교민 산악회 그리고 개개인별로 굉장히도 많이 오세요. 어떤 주말에는 저렇게 올라가다 보면 거의 만나는 분들의 반 이상이 우리 한인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 높은 산들 보이시죠? 우리가 저 산을 넘어가야 돼요. 네, 고맙게도 이 추에는요 이렇게 약수물이 철철철철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을 좀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아직 뭐 정상까지는 아직 한 2마일, 1.5마일 이상 남은 것 같은데 여기가 아이스하우스 캐니언이라고 불리는데요. 거기 그 이유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캐니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캐니언이 이렇게 있는데 1년 4계절 이 캐니언 사이로 항상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 바람이 이 캐년을 지나오면서 냉방풍이 되는 거예요. 그 겨울에는 거의 그냥 뭐 시베리아에 그냥 찬 바람이 부는 거고요. 여름에도 암만 더운 여름에도 올라와도 이 계곡을 통해서 캐년을 통해서 불어오는 바람이 정말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이스하우스 캐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아직 정상까지는 못 왔는데요. 그래도 저희 많이 올라왔어요. 조금만 가면은 정상 가기 전에 정상 가기 1마일 전에 거기 세럴이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서 보통 사람들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쉬었다가 가는 길목인데 한 0.5마일만 가면은 그 세럴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 트레일은요 쉽지 않아요. 등산 거기 가이드에도 보면은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계속 급경사를 올라가니까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아요. 괜찮아요? 네. 네, 우리 와이프는 언제나 씩씩하니까 좋고요. 네, 저희가 지금 세롤이라고요. 이제 정상 올라가기 0.9마일. 저희가 가는 데는 Timber Mountain 0.9마일 남았다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던 산행길인데 이제는 저희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제법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걸으면서 슬픈 얘기인데 이 좋은데 와서 슬픈 얘기인데 몸 컨디션이 이게 가파른 언덕을 계속 오를 때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거를 매년 느끼게 되네요. 자, 힘내세요. 반마일만 더 가면 돼요. 반마일.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여기 Timber Mountain Elevation 8303 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정상에 왔으니까요 하이파이브를 한번 크게 하고 고생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좋았어요, 근데. 어려운 산행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정상에서 먹을 음식들이에요. 중간에 오다가 스낵 타임 해갖고 여러 번 또 먹었는데 아직도 먹을 게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저희 맛있게 먹고 내려가려 합니다.
정상인데요. 지금 저 멀리 보이는 데가 Antelope Valley라는 시골 마을이에요. 네, 이쪽으로 LA에서 제일 높은 산 Mountain Baldy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민둥산이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주 그냥 보기 흉한 산인데 그래서 Mountain Baldy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LA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고도가 11,000 피트가 넘어가죠. 네. 저길 넘어서 이제 저희가 올라온 길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보일 수가 없죠. 네. 예, 지금 정상에서 우리가 휴식 타임을 갖고요. 맛난 스낵도 먹고 에너지를 보충한 다음에 이제 내려가려 합니다. 벌써 시간이 한 2시 반이 지났는데요. 내려가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부지런히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면서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그만 작별 인사를 하려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왔던 팀볼 마운틴하고 이 아이스하우스 캐니언은 사실 쉽지 않은 코스예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정상까지 계속 이어지는 언덕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은 코스예요. 뭐 기술적으로 많은 경험이 필요한 코스는 절대 아니지만 다만 이제 체력 소모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어렵다 그러는 건데 뭐 본인들이 집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올라오시는데 정상까지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오실 때 먹거리 충분히 챙겨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보스.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 채널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방문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